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돌? 의사? 대통령? 어쩌면 비현실적이고 허무맹랑하지만 누군가의 꿈은 이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만화와 영화를 통해 함께 했기에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모험을 즐기는 해적에 대한 로망과 동경이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해적 문화를 담아낸 게임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이 7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을 기념하여 비밀인 듯 비밀 아닌 17가지 이야기를 대방출해보려 합니다. 영상을 따라오시며 내용 중 몇 가지를 알고 계셨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3초 뒤에 영상 시작되니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은 이름부터 드러나듯 디즈니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IP를 사용한 게임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은 할리우드 침체기에 있던 해적물을 부활시키며 전 세계 가장 흥행한 블록버스터에 자리매김한 시리즈 영화이죠. 게임은 시리즈의 5편이자 당시 6년 만에 개봉했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와 함께 2017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영화 개봉과 게임 출시가 같은 시기이기에 게임의 요새 레벨 5를 달성하면 영화 전작 시리즈 중 한 편을 볼 수 있는 구글 플레이 쿠폰 선물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플레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가요?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잭 스페로우와 캡틴 바르보사, 윌 터너 등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보며 실감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감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원작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들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개발진들의 많은 노력이 담겼습니다. 단순 캐릭터의 외형뿐만 아니라 영화의 설정과 세계관들을 게임 스토리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원작 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주시죠. 영화 시리즈 5편의 등장인물인 아르만도 살라자르, 해적들에게 바다의 도살자로 불리우던 카리브해의 무시무시한 해적 사냥꾼이자 저주받은 스페인 해군 장교입니다. 영화 세계관과 스토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살라자르의 인간 시절 모습은 초반 스토리에서만 등장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영화 속에서도 과거 회상 정도에만 등장하죠. 게임 내 항해사 레사로는 영화 속 살라자르 선장의 부하였습니다. 레사로 중위로 나오죠. 영화 속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를 살려 게임 내에서도 둘의 시너지 효과가 강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메인 캐릭터 외에도 영화의 조연 캐릭터들이 게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스페니어드 항해사와 존 스카필드 동인도 회사 장교 또한 실제 영화에 나왔던 조연 배우들이고 마찬가지로 배우들의 확인과 검토를 통해 캐릭터화 되었다고 합니다. 마법 냄비 이벤트는 사실 홀리데이 이벤트의 하나로 추가되었지만 선장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고정 이벤트가 되었는데요. 이 마법 냄비 또한 영화 속 고증이었습니다. 영화 5편에 등장한 찬사의 냄비를 구현한 것인데요. 실제 영화를 찍을 때 소품으로 사용했던 냄비 사진을 디즈니로부터 받아서 아트 작업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콘텐츠 개발로 삭제되어 들을 수 없지만 원작의 팬분들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 심어놓은 이스터에그가 있었습니다. 식인섬을 터치하면 강아지 소리가 나왔던 것인데요. 원작 2편의 내용 중 식인섬에 강아지가 남겨지는 내용을 살린 것이라 합니다. 기억하는 선장님도 계시겠죠?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은 해적들이 판치던 대항해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뱃사람들의 디테일한 고증 요소까지 상당히 신경 써서 개발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작은 라임 나무를 키우는 봄과 라임 나무 이벤트는 대표적인 해적 고증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번 육지를 떠난 함선은 오랜 기간 항해하기 때문에 배에서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기 어려웠고 배를 탄 선원들은 비타민C 결핍으로 괴혈병에 걸리기 십상이었습니다. 해적들은 그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라임을 배에 가득 싣고 탐험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 기록에서 차용한 이벤트가 라임 나무 키우기 이벤트이고 같은 관점으로 요새의 자원 창고에서는 라임 주스를 모아 마실 수 있도록 설정되었죠. 미국의 대표적 기념일인 할로윈 시즌에는 매년 다양한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해왔는데요. 지난 22년에 진행된 할로윈 이벤트에서는 할로윈의 상징인 사탕을 키 아이템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원작의 배경이 된 17에서 18세기에는 사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사탕이 아닌 로쿰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로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항해사에게 선물하여 호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레벨업 아이템 계급장은 실제 군인들의 계급장과 유사하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선장님들께서 해적이 된 기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게임 속 여러 디테일한 시청각적 연출에 신경을 쏟았는데요. 알게 모르게 느끼셨을 디테일한 해적스러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요새 안에는 핵과 연맹원 그리고 해적들까지 여러 식솔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영지의 식량 자원이 없을 경우 주둔 중인 해적들이 배고파서 뒤로 드러눕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술집에서 선원 모집을 완료하면 해적들이 걸어서 여관으로 합류하고 함선의 해적들을 편성하면 배를 탑승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편성된 해적들은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농땡이를 피울 때는 돛을 접고 한껏 단짓도 한답니다. 영지에는 펫과 이름 있는 해적들도 돌아다니는데요.
횟은 모두 선장님이 보유한 패시고 영지를 돌아다니는 이름 있는 해적은 선장님의 연맹원입니다. 연맹원을 드래그해서 작업 중인 건물에 드롭하면 건설 시간 가속이나 자원 획득과 같은 업무도 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무료 항해사를 초대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선장님께서 아실 텐데요. 이 시점에 정말로 작은 배가 항해사를 싣고 온답니다. 신입 개발자가 영지를 떠다니는 알 수 없는 배를 삭제해도 되겠냐 물어서 항해사가 오가는 배라 안 된다고 했던 제작진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네요. 각 함선의 이름과 선수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수상은 뱃머리에 부착되는 장식용 상을 뜻하는데요. 적을 위협하거나 배의 위용을 보이기 위해 장식된 것입니다. 크림슨 드래곤은 드래곤 선수상을, 블루 사이렌은 인어 선수상을, 헤라운드는 지옥의 개로 불리는 케르베로스 선수상을 보유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함선들도 멋진 선수상과 그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으니 찬찬히 살펴봐도 재밌으실 겁니다. 등장하는 캐릭터의 대사 디테일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동인도 회사를 탐색할 때 매번 다른 대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대선단의 대사를 처음 기획할 때는 감성적인 멘트를 넣으려고 했지만 선장님의 입장에서 대선단은 약탈의 대상이기 때문에 일말의 찝찝함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감성 요소를 제거한 담백 멘트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눈썰미가 좋은 선장님이라면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요. 함선은 바다 위를 부유 중이기 때문에 배 안선실에 놓여져 있는 행운의 다트나 선장님 선실 화면은 미세하게 출렁출렁거린답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트 맞추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항해사와 해적을 비롯한 모든 게임 속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낡고 거친 느낌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해적의 추구미가 깨끗한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이 강한 인상을 갖고 있다 보니 선장님들 사이에서 논란 아닌 논란을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을 지키는 NPC가 너무 무섭게 생겨서 여관에 들어가기 꺼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었답니다. 거친 해적들을 상대하는 여관 주인이다 보니 겉모습이 조금 무서울 뿐 속은 따뜻한 사람이니 자주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장님들께서는 계절별로 나오는 봄 시즌 벚꽃 영지와 겨울 시즌 눈 내리는 영지를 무척 좋아하시는데요. 겨울 스킨에 대해 대부분 선장님들께서 좋아해 주셨지만 한 선장님께서 따끔한 재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실제 카리브해엔 눈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개발자는 카리브해에 가본 적이 없냐는 꾸지람도 함께 주셨는데요. 겨울 영지 개발자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 가보지 못한 게 맞아 억울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대부분의 선장님께서는 모바일로 게임을 즐기고 계실 텐데요. PC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임이 처음 나온 2017년부터 PC버전 출시에 대한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지난 4월 드디어 7년 만에 PC버전이 정식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를 더 넓은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PC버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주년을 맞아 각종 제작 비하인드부터 숨겨둔 이스터에그 그리고 고증 요소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선장님이 아시는 게임 관련 TMI나 경험담이 있다면 선장 번호와 함께 댓글 남겨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선장님만 볼 수 있는 시크릿 쿠폰 코드가 담긴 개발 PD의 감사 영상 전달드리니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을 즐겨주시는 선장님들, 오늘도 카리브해에서 즐거운 항해하시길 바랍니다.